안녕 얘들아, 내가 지금 지각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먼저 리더스 메디오 제품의 스킨을 발라줄게. 15분밖에 시간이 없어. 아까 그 제품에 로션을 발라줄게. 이니스프리 그린티 세럼 이거를 발라줄 거야. 자, 이렇게 기초 제품은 다 끝이 났고 지금은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이 올인원 토너 크림으로 피부를 한 방에 끝내볼게. 핑크, 옐로우, 바이올렛 이렇게 딱 세 가지의 토너 크림이 있는데 내 피부는 노랗고 칙칙한 편이니까 바이올렛 색상의 베이스로 자연스럽게 깔아줄게. 어때? 차이가 보이나? 이렇게 반쪽에 발라주고 빠르게 반대쪽도 바르도록 할게. 너무 바빠. 내가 이마를 안 바르는 이유는 어차피 앞머리가 있고 학교를 빨리 가야 되니까 이마를 생략하도록 할게. 이번에는 내 홍조를 커버하기 위해서 옐로우 토너 크림을 사용해볼 거야. 볼따구에만 이렇게 살짝 해서 홍조를 커버해줄게. 옐로우가 붉은기를 굉장히 잘 잡아주더라고. 아, 바쁘다 바빠. 자, 이렇게 붉은기를 잡아주었고 마지막으로 핑크 6 그리고 바이올렛 넷 이렇게 비율을 사용해서 다크서클 커버를 해줄게. 이렇게 색깔을 섞어주고 여기 다크서클 커버를 해줄게. 피부 커버가 끝났어. 근데 지금 내 목과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목이랑 맞춰주도록 할게. 남은 크림을 목에다가 발라주고 이 제품이 끈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바디에 발라도 자연스럽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이제 바로 눈썹을 그려볼게. 항상 많이 쓰는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어반 브라운 색상인데 이게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거든? 그냥 눈썹, 난 문신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눈썹 정리만 대충 해주고. 어차피 티가 안 나지? 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야 요즘에.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5호 체리 향이거든. 근데 향이 너무 좋은 노세범이야. 이게 냄새 때문에 하게 된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바로 섀도우를 들어가 보도록 하자. 아, 바쁘다 바빠.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 친구가 몰라,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다. 친구가 지금 화가 났나봐. 전화가 계속 온다. 자, 일단 이거는 치카이치코 원 해피 원샷 아이 팔레트인데 이거의 가운데 제일 연한 색상을 그냥 대충 음영해 주도록 할게. 와, 지금 친구가 빨랐지만 나도 화장하는 나도 대단하지만 괜찮아, 피부가 정말 빨리 끝났거든. 이렇게 대충 눈 해주고 아이라이너는 더 페이지 제작 잉크 그라피 브러쉬 펜라이너 02 잉크 브라운인데 일단 내가 빨리 완성하고 올게. 아이라이너를 생성하고 왔어.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는가? 뷰러 마스카라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 아프지만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 치카이치코 원픽 스키니카라 피싱 볼륨 이거는 이렇게 얇아. 이때만큼은 고요하다 그치? 자,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끝냈어. 그럼 뭘 해야 하는가? 바로 쉐딩을 해줘야겠지. 오우씨, 겁나 바쁘지만 할 수 있어 수현. 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투쿨포스쿠 쉐딩인데 이렇게 연한 부분과 섞어서 쉐딩을 빠르게 해주도록 할게. 아까 말했던 올인원 토너크림 이거를 다시 조금 짜주고 자기에게 잘 맞는 틴트를 조금 섞어주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블러셔가 탄생되거든. 이렇게 블러셔를 사용하는 거지. 투쿨포스쿠 하이라이터를 싹싹싹 해서 코부터 입술을 발라주자. 내가 화장을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이 크림 토너크림 덕분인데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 피부 보습 뭐 등등 아예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만 발랐는데도 피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거야. S2ND 공식몰 사이트에서 원플러스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꼭 알아두길 바랄게. 그러면 다들 지각할 위기에 처했을 때나 아니면 평소 등교할 때도 조금 더 잠을 자고 빠르게 화장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방을 챙기도록 할게. 아, 이제 학교를 빨리 가야 돼. 안 되는데. 잠시만. 나 빨리 갈게. 얘들아, 안녕. 여러분, 저의 볼품없는 연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이렇게 지각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다행히 지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썼을 때 하나도 묻어나오지 않아요. 요즘 마스크 맨날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들 토너 크림만 사용하신다면은 마스크도 묻지 않고 안경에도 묻지 않고 아주 편한 마스크 생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